지난 2일 밤 11시경 청주의 한 병원으로 구급차 석 대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이송된 환자는 인근 부대에 소속된 고로 체험 훈련을 받던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부대 내 모의 훈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인 1조로 총 10명이 훈련을 받던 도중 무려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저희가 갔을 때 이제 한 분이 심정지였고 한 분은 이제 중상자였거든요. 저희가 실은 환자는 호흡에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송된 특전사 중 두 명은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이던 군인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한 이번 사건. 말 그대로 실전이 아닌 훈련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던 것일까요? 이번 사고는 특전사 예하 여단 훈련장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시 포로시 행동 요령 훈련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영국 특수부대가 포로 체험 훈련을 진행하는 실제 영상입니다. 예. 수십 년간 훈련을 발전시켜온 해외 특수부대에서도 훈련 중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극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예. 작전 중 적에게 발각된 상황을 가정해서 손발을 밧줄로 결박하고 두건을 뒤집어 쓴 채로 2시간 정도를 버텨내는 방식입니다. 전 특전사 대원을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체계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없던 훈련을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체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한 2번 정도, 3번 받은 것 같습니다. 이 포로 체험 훈련을 체계화하겠다면 군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훈련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훈련 통제 미숙으로 발생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 수차례 못하겠다, 살려달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대원들의 말을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출로 착각했다고 하고요. 또 독방에서 결박당한 채 훈련 중인 대원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CCTV나 감독관도 없었는데요. 그냥 놔둔 거군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대원들의 얼굴을 감싸는 데 사용된 두건이었습니다. 예. 예. 숨이 전혀 안 통하는 재질인 거죠. 써보니까 뭐 거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죠.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늘어나죠. 당연히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식한 그런 훈련이네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지했다. 진짜 숨이 막히네요. 네, 비슷한 두건을 구해서 실제 호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험을 해봤는데요. 두건을 쓰지 않았을 때의 폐활량과 두건을 쓰고 있을 때의 폐활량. 제가 이 내뱉는 숨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그만큼 공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폐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과 거의 결과가 비슷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예. 두건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비해 호흡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건만으로 이렇게 폐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는데요. 문제는 그 두건의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 실험도 이 폴리에스테르 성분의 두건은 호흡이 계속될 되죠. 경우에는 그 호흡으로 인해서 탄산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것이 축적되는 즉 그 습기로 인해서 호흡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질식사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각오로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던 대원들.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의 세심한 준비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인 것입니다. 그럼요. 첫 도입되는 훈련이 있다면 미국이나 영국 그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 보내서 우리 교관을 보내서 습득해와서 우리에게 전수를 했어야 됩니다. 전혀 매뉴얼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덤벼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고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인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그런 그 희생된 대원들, 후배 대원들이 그 헛된 희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군 당국의 깊은 반성과 변화만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